한양대학교 제48대 총학생회 선거가 개최됨에 따라 11월 19일 화요일 공개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선거정책토론회란 선거시행세칙 21조에 의거 언론사 질의와 방청객 질의를 통해 선본의 기조와 공약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 1번 팔레트 후보와 기호 2번 하이원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공개정책토론회 당일에는 이 두 선본을 비롯해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한양저널, 한대신문과 교지편집위원회, 그리고 일반 학우들이 자리했습니다. 또한 해당 공청회는 학우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학우들은 2020년 한양대를 이끌어갈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검토했습니다. 설명이 간단하게밖에 안 돼 있어서 좀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정확히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궁금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조금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팔레트 선본에서 언론사와 학우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것은 두 출마자가 모두 ROTC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저희가 훈련을 갈 시기는 오직 2020년 여름방학뿐입니다. 또한 여름방학에 훈련을 갈 때 7월 A조, 8월 B조를 선택하여서 임명하게 되는데 이때 정 후보와 부 후보가 각각 다른 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원 선본에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은 총여학생회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절차적인 문제나 또 현재 후보가 5년 이상 없었던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런 어떤 총여의 역할을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경선이 실시된 것은 제42대 총학생회 선거 이후 6년 만의 일인데요. 경선답게 두 선본의 공약을 비교하는 등 날카로운 질문이 오갔으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 2년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었던 한양대가 이번에는 총학생회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앞으로 선거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투표를 비롯한 학우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HUBS 한재입니다. HUBS